제가 연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장석 선생님 모셨나요? 네, 김장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리 대구의 애국자 김장석 선생님 모셔서 대구의 애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탄핵 전부터도 아주 애국활동을 많이 해오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열혈 애국투사입니다. 우리 김장석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오늘 모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시골 사람 촌사람입니다. 네, 저는 경북 성주군에서 올라온 촌노 김장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 애국 동지님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발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주는 사드가 배치된 곳이죠. 사드에 대해서 고발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5.9 대선 사기 선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저는 산 증인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성주 지역에 사드가 배치된 지 아직 1년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주 사드 집회에 단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계시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사드상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인지 여기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인지 여기가 경상북도 상주 땅인지 북한의 평양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사드를 배치한 부대 들어가는 지디부터 사드군에 들어가는 정문까지 저번 시골 포장도로에 좌우에 거의 심리를 좌익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굴기는 차마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북한에는 핵을 개발하고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당차는 얘기했습니까? 그 타겟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핵에 최소한의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데 그 사드를 극구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조선인민공화국 사람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사드를 성주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냐 보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주 주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주 순수 성주 주민이에요. 옆집에 어떤 가구가 있는지 숲거리는 몇 개인지도 아는 그런 순수 주민인데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작년부터 진일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등록지를 성주로 옮겼어요. 법적으로 성주 주민 맞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데. 그게 아니죠. 그 면면들을 보면 대다수가 민노총, 전교적, 원불교, 말씨가 틀려요. 경상도 말씨가 아닙니다. 전라도 말씨예요. 여러분, 우리 성교 주민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드 배치 반대를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 성교 주민이 그러면 단 한 명도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사리 판단이 부족한 연세 드신 어른분들을 꼬드겨서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모시고 나옵니다. 또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밤에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성주 사다부대에 들어가는 진입구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지금 유료를 실어달고 이 작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지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사후 가라는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구를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하겠습니다. 사드 부대는 성주 한 곳이어서 안 됩니다. 서울은 사드 부대가 없어도 됩니까? 전국에 최소한 시도단이 10군데 이상은 배치. 일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가 그러면 이게 한 개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개, 있습니까? 이게 요금이 몇 개가 두 종류? 그날은 두 종류인지 한 종류인지 몰랐습니다. 얼마짜리 내고 요금 얼마? 그날 투표하러 갔더니 투표 용지가 칸이 너무 좁아서 여백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편지지 아시죠? 일자로 선입되어진 편지지, 칸이 좁은 편지지, 여백 없는 편지지형 가짜 투표 용지에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터뷰해야 된다. 해오 동지 여러분, 가짜 투표 용지로 투표하신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전선거 처음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만큼 노세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면서 칸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투표용지를 절약할 만큼 이렇게 경제가 빈약한가? 이건 아닌데 크게 잘못되었다. 물론 후보군은 많았죠. 길쭉하긴 한데 칸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구나. 그래서 기표를 하고 조심조심, 도장이 카드에 물리면 무효가 되죠. 소중한 내 기표소를 나오려 하니
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재웠어요. 주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볼까 봐 한 번 더 재웠어요. 두 번 재웠어요. 그래서 나와서 재워 넣었습니다. 투표하네. 그래서 나오면서 선거 협회에 참여하는 분한테 무슨 놈의 투표 용지가 이렇게 칸이 좁으냐? 네.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칸이 좁으냐?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왔는데 그날 저녁 여론조사한 투표 지지율 문재인 41% 그대로 나오더만요. 하, 이럴 수가 있나? 설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어떻게 좌파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느냐?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혔지만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투표용지가 두 종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찍은 가짜 투표용지, 연예 없는 편집된 연기하고 원고지처럼 생긴 여백 있는 투표용지 두 가지 정도예요. 이게 참 기막힌 일이 않습니까?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이렇게 사기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대국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 김장석은 지난 5구 대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재인한테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원고로 참석한 분이 2만 명이 넘고 20만 명이 넘고 심지어는 계산서 1천만 명이라 나오는데 그 중에 저 하나,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이 고발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구 사기 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앞으로 문재인한테 대통령이나 그러지 마세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빨간 색깔인 줄 알았지만은 되고 나니까 그 핸들 방향을 아예 북한 쪽으로 맞춰버려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자꾸 시간이 독촉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빨갱이다. 빨갱이는 끌어들여야 된다. 끌어들이죠. 멸공 공무제 차고 내려가겠습니다. 동계로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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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는 한 번씩 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라! 석방하라! 한미연맹 강화하라! 강화하라! 종교적 척결하라! 철폐하라! 민노총 척결하라! 철폐하라! 종북 좌빨 주사파 척결하라! 척결하라! 결론 맺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아니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빨갱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멀리서 오신 우리 김장관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